때문에 U12 경기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U11 경기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해외 삼성 선더스 라인업 권호, 김현석, 김현준, 오준영, 김강현, 김준현, 정은초, KCC 이지스, 권성태, 박수홍, 조민아, 홍현서, 박진강, 송강민, 홍승환, 김주원, 이영광. 자, 박재민 선수가 좋은 모습을 경기 시작하자마자 우선 보여줬고요. 네, 권호 선수죠. 권호 선수 돌파 장면이었어요. 다시 한번 권호. 자, 권호 이번에도 선수가, 네. 네. 이번에도 권호가 자, 림 받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체 없이 올라가는 모습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권호가 뒤쪽에서부터 굉장히 빠르게 자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올라갔습니다. 왼손 레이어 권호. 멋진 플레이네요. 자, 드리블부터 돌파. 박재민이 파울을 또 한번 얻어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부터 네. 자, 레그스로 한 차례 가져갔고요. 자, 그리고 직접 저 수비 사이로 쭉 올라갔. 자, 팀 파울이 현재 삼성은 5개. 박재민. 박재민. 네, 박재민이죠. 자, 박재민 선수가 이 KC 직접 득점까지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경기 초반이지만은 권호 대 박 네, 계속해서 지금 매치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굉장히 삼성 선더스는 이 권호 선수의 활약과 그리고 KCC에서는 박재민 선수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 전반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또 왼손으로 올려놓는 각도에서 오른손으로 수비 리바운드 따냅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열렸습니다. 자, 완벽한 오픈 찬스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성훈 네. 선수. 자, 어린 선수들이지만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힘겹게 올라갔는데 최서우의 네. 오우 네. 자, 볼을 뺏겼습니다. 자, 권호. 자, 벗겨냈고요. 네, 가볍게 제쳐내죠. 와! 권호. 와, 지금은 자, 다시 한번 여기서 골 밑에서부터 잡고 들어갔어요. 네. 자, 지금 박재민 선수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패스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정은총인데요. 부딪히면서 올라가네요. 네. 아, 네. 한번에 앞쪽으로 이번에도 걸읍니다. 박재민이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데 자, 노련하게 다시 한번 뒤에서 달려오는 걸 알고 한박 정은총 선수 부딪히면서 왼손으로 올라갔어요. 아, 정말 어린 선수라고 하기에 믿을 수 없는 그런 플레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자, 사이드라인 근처에서 살린다는 것이 패스로 연결이 됐고요. 네, 권호 선수. 자, 권호가 권호 선수가 덩크까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볼 잘라냈네요. 자, 스피드 무브까지 보여주는 권호입니다. 자,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네. 플레이를 이끌어 가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볼을 뺏기고 있거든요. 박원호의 패스 최서우. 최서우 가볍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네요. 네. 권호 직접 올라갔어요. 어허! 엔드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거의 뭐 제임스 하든을 보는 것 같네요. 네. 혼자서 코트를 휘젓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다시 나오죠? 네, 이 장면이었죠? 아, 뭐 제임스 하든이 아니라 뭐 커리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좀 많은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민경빈 선수의 움직임도 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박재민이죠. 박재민 예 올렸는데요. 여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오늘 이번 경기에서 헤드볼이 선언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자, 공에 대한 집념들이 굉장히 네. 대단한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도 공을 잡았을 때 스틸에 성공했던 KCC.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연결 아웃 넘버 직접 레이업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플레이를 해주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리고 방준혁이죠. 네. 자, 호. 자, 지금 이제 아슬아슬했죠. 네. 자, 지금도 계속해서 속공을 성공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36-17로 이번 경기도 네.